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고재현입니다. 2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LCD, 액정 표시장치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LCD가 펼치는 평광의 마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오늘 내용은 핵심 주제가 광학입니다. 광학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고 그것의 하나의 응용 사례로서 LCD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좀 뒤처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파일이 어제 보내드렸던 파일인가요? 이게 그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파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거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빛 자체를 광선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가장 단순한 기하광학 내지는 광선광학으로 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빛의 파동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파동광학 그리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맥스웰 방정식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전자기광학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입자성, 포톤으로서의 속성을 다루는 양자광학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일단 광선광학으로 출발을 해서 파동광학까지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얼추 다 지날 것 같고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전자기파는 횡파죠. 그래서 빛이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진행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장이 한번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분류를 하지요. 아시는 것처럼 파장의 긴 쪽에는 전파라든가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적외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런 순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빨간색의 750나노미터에서 파란색의 400나노미터 정도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속성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하나는 말씀을 드렸죠. 파동이 예를 들어 무엇인가 진동을 할 때 한 번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거리가 파장이고요. 그리고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속도를 계산할 때에는 속도라는 게 당연히 거리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거리인 파장을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인 주기로 나눠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이기 때문에 파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파동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위상입니다. 자, 여기 파동이 하나 있습니다. 파동의 교란이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수면파에서 물의 높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전자기파의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파동의 교란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이 위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인데 여기에 제가 점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어제 보내드린 파일로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지금 가능할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일단 계속적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진행을 해보죠. 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교란이 최대가 되는 점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최소가 되는 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때에 0이 되는 점들도 보이는 거죠. 이때 최대를 이루는 산의 이 점들은 전부 다 위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를 이루는 이 점들도 됐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그 위상이 똑같은 점들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점들은 전부 다 파동의 교란이 마이너스의 최대가 되는 이제 고를 표현하는 위상이 되겠습니다. 이 위상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났을 때 걔네들이 간섭을 이룰 때 어떤 위상으로 만난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보시는 것처럼 산과 산이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은 더 높이 올라가고 골은 더 깊이 꺼지겠죠. 그래서 파동의 진폭이 보강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강 간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이 경우에는 플러스의 산과 마이너스의 골이 만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두 파동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파동이 상쇄가 됩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런 게 상쇄 간섭이고 적당히 어중간하게 만나게 되면은 약한 그 진폭의 파동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상으로 만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간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의 두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첫 번째는 평면파인데 평면파를 설명할 때 제가 드는 예가 파도풀장인데요. 파도풀장을 보시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쪽에 굉장히 커다란 바가 있어서 그 바를 앞뒤로 이렇게 밀면서 물을 수축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수축됐다가 그다음 완화됐다 하는 그런 패턴이 생기겠죠. 그 패턴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런 모양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물의 밀도가 최대가 되는 것이고 전자기 파동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파도풀장의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예를 들어 이걸 전자기 파동이라고 했을 때 전기장이 최대가 되는 점들을 모아서 빼게 되면은 위에 있는 식의 평면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평면과 평면 사이는 파장의 간격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면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위상, 즉 전기장이 최대가 되는 그런 점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동일한 점들을 모은 면을 우리가 파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면이 평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파동을 평면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서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폭탄을 터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폭탄의 폭발은 물을 사방으로 압축시키면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방사상의 파동 패턴을 만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전자기 파동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전기장의 최대가 되는 면들이 구의 형상을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파면이 즉 위상이 동일한 점들을 모아놓은 면이 구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파동을 우리가 구면파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저기 김성욱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빛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빛은 결론은 전하를 가속시켜서 만듭니다. 전하를 가속시키면 전자기 파동이 나옵니다. 가속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선형으로 가속시킬 수 있겠죠. 선형 가속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으로 전자기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포항 가속기처럼 전자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전자기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를 전하에 충돌시켜서 속도를 바꾸면 그 순간에도 전자기 파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빛을 만드는 메커니즘은 원자에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걸 원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원자에는 플러스의 원자핵과 마이너스의 전자가 돌고 있죠. 여기에 외부에서 빛이 들어가면 빛은 전기장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흔들 겁니다. 흔드는데 원자핵은 워낙 무거우니까 마이너스의 전자가 주로 흔들리겠죠. 그래서 전자가 흔들리면 이것은 전자의 가속운동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오는 패턴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걸 보여드리죠. 그래서 원자가 진동을 하게 되면 주변의 전기장이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면서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장의 변화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여기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방향으로 자기장들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원자 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진동을 하게 되면 진동하는 방향으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동 방향으로는 빛을 볼 수가 없고요. 주로 적도 방향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쪽으로 빛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원자에서 만들어지는 빛의 방사 패턴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3차원 그림처럼 북극, 남극 쪽은 이제 꺼져 있고 적도 방향으로 퍼지는 빛의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토리를 세 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반사와 굴절 현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빛의 파동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 간섭과 회절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두 개의 스토리는 사실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파동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평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평광이 적용된 LCD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는 경험적으로 빛이 직진한다는 걸 압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구름 속에 태양이 숨어 있다가 이제 구름 사이에 틈이 생기면 햇빛은 직진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오죠.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알고 있고요.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 빔이 직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히 계속 직진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면 퍼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보통 레이저 빔의 품질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품질 중에 하나가 레이저의 빔이 얼마나 잘 모여있고 얼마나 잘 퍼지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레이저의 품질을 따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빛의 직진성의 근거에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빛을 광선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선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는 반사입니다. 아,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요. 캐나다의 이제 로키 산맥이 여기 보이고 호수물이 굉장히 잔잔하기 때문에 이 호수물은 흡사 거울처럼 산맥의 모습을 반사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반사의 법칙이라는 걸 아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반사시키는 표면이 있고 우리가 법선을 그리게 되면 빛을 쏴줬을 때 법선에 대한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실은 사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클리드 시대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반사광학인데요. 이 반사광학의 내용을 보시면은 명제 1번이 시선은, 여기서 시선은 사실은 광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선이란 표현을 쓴 건데 이게 광선입니다. 광선은 여러 가지 거울들을 만날 때 만나는 면에서 같은 각으로 반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죠. 자, 빛이 반사가 될 때 우리가 반사되는 그 상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고 벌과 저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벌을 직접 보지 못하죠. 조명빛이 벌의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산란되면 그 빛 중에 일부분이 당연히 여기 있는 거울을 막고 제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각 심리는 항상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여기서 이렇게 빛이 와서 꺾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울의 안쪽에서 안쪽에 있는 이 벌이 제게 빛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체는 바깥쪽에 있지만 이 물체의 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울의 안쪽에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반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쓰시는 이런 그 메탈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인 거울 반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면처럼 약간 거친 부분이 있는 그런 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반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갔을 때 거친 부분에 의해서 거울 반사를 따르기도 하면서 옆으로 약간 퍼지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A4 용지처럼 굉장히 거친 표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반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것과 무관하게 온 사방으로 빛을 보내는 확산 반사의 성격도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제 연구실 앞에 있는 복도인데요. 복도를 보시면 형광등이 있고 형광등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는 무슨 반사일까요? 문제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예, 3번이겠죠. 왜냐하면 거울 반사면 형광등의 이미지가 완벽히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요. 두 번째 반사면은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역시 형광등의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반사 속성을 복도의 바닥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 현상이 자연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빗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핀란드라든가 러시아 같은 추운 지방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도 이 현상을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해가 질 때 해 위에 기둥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안개가 잔뜩 껴있을 때 하늘 쪽으로 빛을 보내면 빛의 기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떠있는 얼음알갱이들이 만드는 겁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분자의 그 수소결합 때문에 육각형의 판상으로 많이 자라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있는데 떠있을 때 예를 들어서 햇빛이 온다고 하면 햇빛이 이 거울 결정의 아랫면에 맞고 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빛이 직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는 상은 이것들의 연장선상인 이쪽에 빛의 기둥의 형태로 그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는 거죠. 제가 혹시 춘천에도 이런 게 관측이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태양을 유심히 봤는데 어느 날 이런 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고 그 위에 기둥 형상의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게 빛의 기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이제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런 플라스틱이 있을 때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레이저 빔을 때리면 분명히 일부가 반사가 되거든요. 저렇게 반사되는 패턴이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일부는 투과가 되는 거고요. 왜 플라스틱 같은 물질에 빛이 들어가면 반사나 투과, 굴절 현상이 일어나느냐?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만 하더라도 단순히 물질이 있고 물질의 표면은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한다라고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이면에는 빛과 원자의 상호작용이라는 복잡한 그런 현상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전기장이 원자의 전자구름을 흔들어서 사방으로 빛을 보내줍니다. 이게 2차파죠. 들어가는 걸 제가 1차파라고 하면 원자는 빛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변에 2차파를 만듭니다. 일종의 구면파를 만드는 점광원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물질 속에는 이런 원자들이 아보가드로 숫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자가 빛과 반응을 하면서 구면파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뭐 고체에다가 빛을 쏴주게 되면 지금 이건 평면파죠. 이런 방향으로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빛을 처음 맞는 그런 원자들부터 이 빛에 반응해서 구면파를 만들어내고요.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깥쪽에서 볼 때에는 모든 원자들이 만드는 구면파가 중첩된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간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빛이 만나서 중첩될 때 산과 산이 만나야지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산과 고리 만나면 없어집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추적하게 되면 재미있게도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나오는 각도 방향으로는 보강 간섭이고요. 나머지 방향으로는 전부 다 상세 간섭입니다. 결국 우리가 반사된 빛을 본다는 것은 들어가는 빛에 반응하는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만드는 2차파들의 중첩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특정 방향으로만 보강 간섭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빛이 통과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여기 플라스틱 요 바에다가 레이저를 때리면은 레이저는 플라스틱을 쭉 통과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방향으로는 빛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레이저 빔에 반응해서 나가는 빛은 이쪽이고 이쪽으로 빛이 전혀 가지가 않는 거죠. 그죠? 이유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원자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들어갔을 때 원자들이 반응해서 내는 2차파의 구면파는 입사되는 빛의 방향으로는 보강간섭입니다. 보강간섭.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강한 빛이 보이는 거고요. 다른 방향으로는 전부 상세간섭인데 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원리를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이 있을 때 플라스틱에 예를 들어서 뭐 1억 개의 원자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 1억 개의 원자를 한 쌍씩 짝을 지어서 5천만 개의 쌍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하나의 원자가 있을 때 거기에서 빛의 파장에 반파장 떨어져 있는 거리의 원자를 짝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자들을 쌍을 맺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한 쌍의 원자의 행동만으로 전체 플라스틱 내의 모든 원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빛이 들어갑니다. 이 빛이 일단 A원자의 전자를 진동시켜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A원자의 위치에는 그 산과 골 중에서 골이 만들어지고요. 반파장 떨어진 곳에 산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한 파장 떨어진 곳에 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패턴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연히 B원자도 똑같이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B원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골, 산, 골, 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측면 방향을 보게 되면 A원자랑 B원자가 어떤 식으로 만납니까? A원자가 산일 때 B원자는 골이고요. A원자가 골일 때 B원자는 산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상세 간섭의 조건을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빛이 안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을 보시더라도 B원자의 산이 A원자의 골과 만나고요. B원자의 골이 A원자의 산과 만납니다.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도 상세 간섭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존재하는 물질 속에 빛이 들어갈 때 우리가 보는 반사나 투과광의 정체는 빛과 무수히 많은 원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굴절률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굴절률은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어떤 물질에 빛이 들어갈 때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비율을 표현합니다.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비율.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빛의 속도가 줄어들려면 파장이 줄어들든지 진동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측정을 해보면 물질 속의 진동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수는 빛의 색깔이거든요. 색깔 내지는 포톤의 에너지랑 관련이 되죠. 따라서 물 속에서도 그 빨간색은 그대로 빨간색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 속에서 줄어드는 것은 파장입니다. 파장. 파장이 굴절률의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물질 속의 속도도 진공중의 광속에 비해서 굴절률의 비율로 줄어드는 거죠. 이쪽에 몇 가지 대표적인 물질의 굴절률을 보시면 예를 들어 얼음은 1.31이고요. 유리 1.5고 다이아몬드는 2.4입니다. 따라서 이게 유리라고 하면 진공중의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그 속도가 유리 속에서는 1.5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초속 20만 킬로미터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도대체 어떤 원리로 빛의 속도가 물질 속에서 줄어드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도 기본적인 관점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들이 잔뜩 들어있을 때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들어가는 1차 파에 빛이 있는 거죠. 입사파가 있고 원자들이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2차 파가 있습니다. 전자의 진동에 따르는 2차 파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내지는 우리가 검출기로 검출하는 빛은 입사파와 원자들이 내놓는 2차파의 중첩파를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중첩되는 파를 보는 거죠. 그런데 원자들이 빛과 반응할 때 위상이 약간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지금 전기장의 세기가 여기가 최대인데 전자의 진동에 따른 2차파는 약간 뒤처지거든요. 시간 영역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당연히 전기장의 피크가 여기 있던 게 왼쪽으로 약간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로 측정이 됩니다. 결국 굴절률에 따라서 파동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입사파와 원자들의 반응에 따른 2차파의 중첩의 효과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굴절의 법칙을
고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공기에서 유리로 빛을 쏴줬을 때 입사되는 빛의 입사각과 반사되는 광선의 반사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되는 광선의 법선에 대한 굴절각은 입사각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기의 굴절률을 제가 N1이라고 하고요. 유리의 굴절률을 N2라고 하게 되면 입사되는 쪽의 굴절률에 입사각의 사인 값을 취했을 때, 저기 수학이 나오네요. 사인 함수가 나옵니다. 사인을 취했을 때 2가 되는 쪽의 굴절률에 굴절각의 사인 값을 취한 것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유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 해보죠. 뭐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요.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이게 지금 넘어가지는 않네요. 혹시 넘어가게 됐네요.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2.4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꺾였을 때 만약에 다이아몬드로 바꾸면 N2가 뭐 한 1.7배, 8배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굴절각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굴절각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법선에 대해서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광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 각도로 꺾여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들어갈 땐 원래 오던 방향에 대해서 법선으로 훨씬 많이 꺾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굴절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다 예를 들어 펜을 넣었을 때 펜이 꺾이는 현상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또 플라스틱 바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플라스틱 바 뒤에다가 펜을 놓게 되면은 펜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죠. 연필을 물 속에 넣게 되면은 지금은 여기가 굴절률이 크고요. 바깥쪽이 굴절률이 작습니다. 공기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앞에 스넬의 법칙에 따라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나갈 때에는 법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꺾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물 속에 있는 연필에서 출발한 빛이 바깥쪽으로 나올 때는 이 법선에 대해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항상 빛이 직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필의 끝이 여기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실험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컵에다가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을 넣고 물을 붓는데 처음에 초기 조건은 동전이 보이지 않는 조건으로 물을 그 컵을 배치를 하고 물을 넣습니다. 동영상 혹시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세요. 지금 여기 동전이 숨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넣게 되면은 요 효과에 의해서 동전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동전이 원래 위치보다 훨씬 많이 떠 있는 걸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죠. 천동설을 주장했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고대 시대에 이 비슷한 실험을 해서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크릴 뒤에다가 펜을 놨을 때 이게 왜 옆으로 이동해 보이느냐라는 건데요. 이거요. 이것은 연필에서 출발한 빛이 아크릴로 들어가서 빠져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굴절률이 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선 안쪽으로 꺾이고요. 그리고 빠져나올 때에는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계속 얘기하지만 빛이 직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숨어있는 연필은 실제 위치는 여기지만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광학 소재가 렌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록 렌즈에다가 우리가 평행광, 광선을 넣어주게 되면 초점이라고 부르는 점의 한 점으로 빛이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시나 원시를 교정하실 때에는 여기 보이는 그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죠. 재미있게도 이런 렌즈 기술은 기원전 7세기부터 활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에서 발견된 그 렌즈인데요. 이게 직경은 한 4cm가 되고 초점거리가 10cm 정도가 되는 렌즈가 그 당시에도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굴절과 관련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 질문은 지는 태양은 정말 저기에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답은 아니다라는 게 답이죠. 그죠? 예,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물리학자들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렌즈 중에서 그린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렌즈는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안쪽은 굴절률이 높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연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제가 밖에서 광선들을 직진해서 쏴주게 되면 이 속에 들어갔을 때는 굴절률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꺾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광선들이 꺾여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빠져나왔을 때 직진하면서 한 점이 모이는 거죠. 이 현상이 지구의 대기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 여기 지구가 있고 대기층에 있을 때 보통 아래쪽은 공기의 밀도가 높고요. 위로 갈수록 성겨지기 때문에 공기의 굴절률은 예를 들어 1.000 얼마긴 하지만 그 작은 굴절률도 실제로는 변해나갑니다. 그래서 대기의 아래쪽은 굴절률이 높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굴절률이 줄어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태양빛이 대기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굴절률이 작은 쪽에서 굴절률이 큰 쪽으로 꺾입니다. 꺾여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빛이 직진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양의 이미지가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의 시야각은 이게 30분이 되는데 꺾이는 정도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하면 39분이거든요. 이 얘기는 태양이 완벽히 진 상태에서도 일부분이 위로 솟아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신기루인데요. 신기루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라든가 굉장히 뜨거운 도로 위에서 사실은 하늘이나 산의 이미지가 보이는 건데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즘처럼 폭염이 내리쬐는 그런 한낮에 도로의 상황을 보시면 도로의 바로 위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공기도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그 얘기는 공기의 굴절률이 이쪽은 작고요. 위쪽의 굴절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를 봤을 때 나무에서 출발한 빛 중에서 도로를 향하는 빛이 굴절률이 작은 데에서 굴절률이 큰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사람은 직진에 들어오는 상을 보기 때문에 이쪽에 나무의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즘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소위 메타물질이나 투명망토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입니다. 어떤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주변에 과학자들이 디자인한 특별한 물질들로 코팅을 하게 되면 거기를 지날 때 굴절률이 이런 식으로 변조가 되면서 물체 뒤에 숨어있는 상이 앞쪽에 있는 사람에 그대로 맺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빛을 꺾어서 전달하는 것이 메타물질의 어떤 기본적인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굴절 현상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굴절률이 상수가 아니라 색깔에 따라 바뀝니다. 자, 여기 프리즘이 있을 때 제 프리즘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섞여 있는 백색광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예전에 뉴턴이 실험을 했던 것처럼 빨간색은 제일 덜 꺾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제일 많이 꺾입니다. 실제로 각종 유리에 대한 굴절률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빨간색의 굴절률이 제일 작고 파란색 쪽의 굴절률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굴절률의 분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고 프리즘을 분광기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유리는 어떤 물질이길래 유리나 플라스틱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물질이길래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커지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양자역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투명한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자외선 대역에 흡수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이 들어가면 자외선을 흡수해서 전자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의 원자라고 하면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겠지만 물질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 됐을 때 여기 된 에너지를 주변 원자와의 충돌로 열로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체 속에 빛이 흡수가 되면 그것들은 열 에너지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투명한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자외선 대역의 흡수 공명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물리적 조건이기 때문에 공명 상태를 향해서 대부분의 물성들이 크게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자외선 흡수 공명 대역을 향해서 크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 때문에 렌즈의 색수차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빨간색은 덜 꺾이니까 여기에 초점이 맺히고 파란색은 많이 꺾이니까 앞쪽에 초점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색깔이 분리된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물질과 렌즈를 조합해서 색수차가 사라진 그런 그 렌즈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절률의 분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 현상이 뭘까요? 자연의 프리즘. 예, 무지개죠. 예, 무지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사실 무지개가 태양 쪽에 생기는지 태양의 반대편에 생기는지를 물어보면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사실 무지개는 태양의 반대편에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소나기가 내린 직후였습니다. 소나기 내리고 나서 대기층에 커다란 물방울이 굉장히 많은 때입니다. 때 제가 태양을 등지고 바라봤을 때 무지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일반적으로 1차 무지개, 강한 1차 무지개가 있고요. 그리고 2차 무지개로 구성이 되는데 1차 무지개가 생기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태양빛이 가서 물방울 속에서 한 번 반사가 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때 보라색은 많이 꺾이고 빨간색은 덜 꺾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빛이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 이렇게 갈라지니까 아래쪽이 빨간색이고 위가 보라색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반대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빛의 고도를 보는 겁니다. 빛의 고도. 지평선에 수평선에 대해서요. 지평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빛의 고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보라색의 고도는 작고요. 빨간색의 고도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높은 이쪽 위치에 빨간색이 보이는 거고요. 보라색은 아래쪽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2차 무지개는 상황이 반대인 게요. 2차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1차 무지개와는 다르게 물방울의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두 번의 반사를 거치고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각도가 이쪽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빨간색이 덜 꺾이고 파란색이 제일 많이 꺾이는 건 맞는데 파란색의 고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무지개는 보이시나요? 아래쪽이 빨간색이고 위가 보라색입니다. 그렇게 색깔이 반대로 형성이 됩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들이고요.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무지개 말고도 하늘에는 사실은 얼음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알갱이의 굴절률도 파란색이 제일 높고 빨간색이 제일 작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에 떠 있으면 굉장히 다채로운 아름다운 현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해무리입니다. 해무리. 자, 해무리를 보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22도의 시야각에 동그란 형태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생기는 기본적인 이유는 하늘에 떠 있는 육각형 얼음 결정들을 태양이 통과할 때, 태양빛이 통과할 때 꺾이는 각도가 22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빛이 직진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2도 방향에서 빛이 보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도 꺾이는 각도가 빨간색이 제일 작고 파란색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사람 눈의 입장에서는 안쪽에 빨간색이 있는 걸로 보이고 바깥쪽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해무리가
의외로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1년에 몇 번씩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보실 때는 선글라스나 뭐 선캡을 쓰시고 태양빛을 약하게 하신 다음에 봐야 되는데 제가 찍은 해무리 사진이고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안쪽이 빨간색, 바깥쪽이 파란색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무리의 한 형태가 환일이거든요. 환일. 환일은 얼음알갱의 고도가 태양과 나란할 때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약한 해무리에 굉장히 강한 부분이 양쪽에 두 개가 생깁니다. 생기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인데 역시 태양이 있고요. 22도 시야각 각도에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빛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굴절 관련해서 또 하나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내부 전반사입니다. 내부 전반사. 아까 제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꺾일 때는 법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입사각을 키우면 얘가 점점 더 꺾이면서 특정 입사각에 대해서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입사각을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에는 빛이 100% 반사합니다. 100% 반사하는 현상을 우리가 내부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요, 각도가 커지면 100% 반사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 친구가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친구의 모습이 물에 비치는 것도 내부 전반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거북이지만 거북이 몸에서 나온 빛이 물의 표면에서 반사가 되면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거북이의 상이 이쪽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내부 전반사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실험을 한 것인데 직각 프리즘을 이용해서 왼손의 이미지를 이쪽에 맺게 했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거 왼손인데 왼손의 거울상이 이쪽에 보이는 거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펜을 왔을 때 직각 프리즘에 대해서 이쪽으로 요 펜의 거울상이 보입니다. 이 프리즘에는 거울 코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울이 아닙니다. 거울이 아니고 그냥 프리즘입니다. 자, 왜 이쪽에 있는 물체의 거울상이 이쪽에 보이는 걸까요? 그건 내부 전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손에서 출발한 빛이 이쪽의 경사면을 막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제 눈을 향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 실험은 제가 이걸로 직접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뭐 뒤에 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직각 프리즘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가장 넓은 면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바라보게 되면 제 얼굴의 상이 그대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기에는 내부 전반사가 두 번 일어납니다. 제 얼굴을 출발한 빛이 여기서 한 번 반사가 되고 이쪽에서 반사가 되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죠. 한밤중에 그 청소하시는 그 청소 공무원분들이 특수한 옷을 입는데 그 옷에 이런 식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 곳에 있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빛이 청소부가 입은 옷에 코팅을 막고 두 번 내부 전반사를 한 다음에 다시 운전자의 눈으로 가기 때문에 저쪽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내부 전반사는 사실 너무나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금 실험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빛의 방향을 꺾을 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쌍안경이라든가 현미경 같은 데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때도 이 커팅 각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브릴리언트 컷이라고 해서 잘 커팅을 하게 되면 빛이 들어가서 두 번 전반사를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부 전반사가 가장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곳이 광통신입니다. 광통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광섬유들이고요. 광섬유는 굴절률이 굉장히 높고
바깥쪽에 이제 클래딩이라는 굴절기 작은 유리로 이렇게 그 씌운 다음에 빛을 보내주게 되면 내부에서 쭉 전반사를 하면서 이쪽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제가 이게 실험이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광섬유를 가지고 왔는데 이쪽으로 빛을 보내면 이쪽으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만 그러면 이렇게 골라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다의 해저에는 엄청난 길이의 광섬유 통신망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있는 분들과 전화 통화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전반사를 일부러 좌절시켜서 여러 가지 테크닉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문 감식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직각 프리즘 위에다가 지문을 올려놓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기가 있는 쪽은 전반사가 되고 지문이 붙은 곳은 내부 전반사가 깨지기 때문에 빛이 약해집니다. 이 패턴을 이쪽에서 찍게 되면 지문의 형상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섭과 회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동은 기본적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상 관계로 만나는가에 따라서 빛이 보강되기도 하고 상쇄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간섭을 통해서 빛의 파동성을 증명한 사람이 토마스 영인데요. 아까 저기 잠깐 나왔었죠. 이 사람의 실험은 일단 점광원을 하나 만들고 이쪽에 슬릿을 두 개 뚫어서 점광원을 두 개 만듭니다. 그러면 각각의 점광원이 구면파를 내면서 스크린에 이제 빛을 보내는데 예를 들어 이 지점을 생각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빛과 이쪽 빛이 길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때 이렇게 만나느냐 이렇게 만나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길이에 따라서요. 길이 차이. 이 길이 차이에 따라서. 따라서 어떤 곳은 보강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상쇄의 간섭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스 영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뉴턴이 제기했던 빛의 입자설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영이 이 실험을 영국에서 발표를 하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에 직면을 했고요. 비판과 비난에 직면을 했고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이 토마스 영은 과학 쪽의 연구를 거의 때려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로제타석을 연구해서 일부 해석에 기여를 하거나 그렇게 했던 거죠. 토마스 영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파동이 기본적으로 만나면 항상 간섭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는 그 효과를 제대로 활용한 게 바로 마이켈슨 간섭계입니다. 이 간섭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그 에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그 실험에서 사용된 간섭계의 기본 구조랑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여기 빛을 가르는 어떤 그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거울이 있고요. 여기서 빛이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갔다 나오고 그대로 통과해서 여기를 막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간섭을 시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두 빛이 만날 때 만나는 빛의 간섭 조건은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길이에 의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의 조건을 바꾸면 보강 간섭일 때는 밝은 빛이 보이고요. 상세 간섭일 때는 어두운 빛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이켈슨 간섭계의 기본적인 원리고 마이켈슨과 몰리는 이런 거대한 간섭계를 구성을 해서 에테르 바람이 있다면은 에테르 바람의 효과에 따라서 간섭 무늬의 패턴이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하루 종일 실험을 해도 1년 내내 실험을 해도 그런 에테르 바람의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에테르가 없다 이 사람 에테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관측이 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가장 위대한 실패한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 마이켈슨 간섭기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요. 바로 중력파 검출에 사용된 라이고입니다. 자, 라이고는 이쪽에 레이저가 있고요. 여기 아까 빛을 가르는 플레이트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양쪽에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이켈슨 간섭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 중간에 거울을 두 개를 더 놔서 여기가 4km인데 이 사이에서 280번 반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팔의 길이를 1120km짜리로 부풀렸습니다. 그런 효과를 내게 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쪽을 막고 오는 빛과 여기를 막고 오는 빛이 완벽한 상세 간섭의 조건이 되도록 거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력파가 지나가면 공간의 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상세 간섭의 조건이 깨지면서 이쪽에서 희미한 빛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디오 플레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켈슨 간섭계의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이쪽에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쏘고 이게 여기서 갈라지면서 양쪽 거울로 갔다 옵니다. 실제로 1000km가 넘는 길이의 효과를 거두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갔다 온 것들이 여기서 만날 때 완벽한 상세 간섭의 조건으로 만나기 때문에 전혀 빛이 안 들어옵니다. 저분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력파가 지나가면 양쪽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달라지면서 그죠? 예, 이게 보이죠? 이건 과장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요. 이쪽에 상세 간섭의 조건이 깨지면서 빛이 나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패턴을 분석해서 뭐 13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의 블랙홀의 충돌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주장을 해서 노벨상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예,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됐네요. 자, 지금은 회절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김상훈 교수님이 하이원스 원리를 설명을 할 거냐고 뭐 물어보셨는데 이 하이원스는 뉴턴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빛의 파동설에 대한 선구자적인 과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이원스의 법칙은 오늘날에는 그 맥스웰 방정식에 근거한 파동 이론으로 완벽한 수학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평면파가 들어가면 여기는 막히고 이 뚫려있는 곳을 통과하는데 뚫려있는 곳을 통과하는 이 파면상의 모든 점이 새로운 구면파를 만드는 광원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면파들이 중첩이 되면서 그 다음 파면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더 자세하게 이쪽에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슬릿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빛이 통과할 때는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구면파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지는 성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빛이 장애물을 돌아서 뒷면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부릅니다. 회절. 회절이라고 부르고요. 회절 현상을 볼 수 있는 케이스는 너무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파도가 들어오다가 좁은 통로를 지나서 구면파 형태로 퍼지는 패턴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벽이 있는데 제가 이쪽에 스피커를 놔도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소리파의 회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립 폭을 가능하면 좁게 하면 회절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게 폭을 좁게 할수록 점광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멀리 퍼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실험 결과인데요. 작은 원형 에퍼처를 예를 들어 검정색 종이에다가 굉장히 작은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패턴이 보이고요. 정사각형으로 뚫게 되면은 회절 패턴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프레넬이고요. 제가 오늘 처음 안 사실이 그 솔베이 회의 27년 회의 때 이 프레넬의 100주년 사망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프레넬은 회절과 관련된 수학적인 파동 이론 기반을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거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토마스 영이 파동설을 제기했다가 사실 속된 말로 나가 떨어졌는데 토마스 영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레넬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라고입니다. 아라고. 자, 여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물리학과 학생들이 전자기학을 배울 때 포화성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데요. 이 포화성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뉴턴의 입자설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빛을 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고 빛이 입자라면 빛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장애물의 가운데서 빛이 보이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파동설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장애물을 지나는 이쪽과 이쪽의 광원들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희미한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라고 스팟이라고 부르는데, 자, 파동설이면 여기 빛이 보인다. 근데 보일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까 파동설은 틀렸고 입자설이 맞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제안을 한 거죠. 그것을 굉장히 뛰어난 실험 물리학자였던 아라고가 실험을 해서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실험 결과긴 하지만 커다란 장애물의 뒤에 희미한 빛이 형성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해서 이게 이제 빛의 파동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토마스 영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라는 게 정설로 굳어진 거죠. 이거는 김상욱 교수님 주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김상욱 교수님은 전자를 말씀하셨지만 광자로도 간섭 문제가 나옵니다. 슬릿이 두 개 있을 때 광자를 하나씩 쏘는 거예요. 하나씩 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그 간성분이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토리가 나왔는데요. 평광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D와 더불어서요. 아까 보여드린 전자기파의 계략적인 모습인데 지금 파란색이 전기장이 진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쪽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제 눈에는 전기장의 진동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패턴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평광을 얘기할 때는 전기장의 진동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의 진동 방식이 수직으로 진동하는 경우에는 수직 선형 평광, 수평으로 진동하는 경우에는 수평 선형 평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의 형태로 진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원형 평광, 타원 평광 등등 여러 가지 전기장의 진동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굴절률을 결정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이 느끼는 굴절률이요. 여기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이 결정은 굴절률이 경우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방해석을 똑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방해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 형상이 보일 텐데요. 그 광산에서 채굴을 하면 이런 식의 방해석이 보이는데 축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릅니다. 그러면 빛이 여기에 들어갈 때 어떤 굴절률을 느끼는가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은 빛의 평광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에서 결정이 있을 때
빨간색 방향으로 전기장이 진동하면 NY라는 굴절률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의 광속은 진공중의 광속을 NI로 나눈 값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에 들어가면 그때의 광속은 NZ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즉 진공중에서는 빛의 속도가 하나인데 방해석 같은 결정속으로 들어가면 허용 가능한 빛의 속도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평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 선형평광, 수직인 선형평광, 그 다음에 이쪽은 수평인 선형평광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은 135도로 기울어지거나 45도로 기울어져서 저한테 다가오는 선형평광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45도로 진동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평광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저한테 올 때 이렇게 진동하면서 오는 거죠. 전기장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진동하는 전기장을 수평과 수직 전기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벡터 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X방향 단위 벡터 있고 Y방향 단위 벡터 있고 이 전기장 벡터의 X성분과 Y성분입니다. 45도 선형평광이라고 하는 것은 X방향 그림자 길이와 Y방향 그림자 길이가 정확히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기장이 진동함에 따라서 줄어들더라도 길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45도 전기장 평광의 X성분과 Y성분은 완벽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즉, 동시에 최대가 됐다가 동시에 0이 됐다가 동시에 최소가 됐다가 동시에 0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죠? 이건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군인으로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걸어갈 때 완벽히 똑같이 발을 맞춰 걸어가게 되면 두 사람의 위상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45도 평광 같은 경우에도 이 기울어진 전기장 벡터의 X성분, Y성분이 완벽히 똑같이 동일한 위상으로 행동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평광은 좀 복잡합니다. 자,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도는 원형 평광이 있고요. 이게 전기장 벡터의 끝입니다. 전기장 벡터의 끝이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원형 평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분석해 보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전기장의 전체 값은 빨간색으로 표현될 것이고 X성분은 파란색, Y성분은 녹색입니다. 자, 전기장이 처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치? 여기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Y성분만 지금 보이는 거고요. 여기 오게 되면 두 개가 다 보이는 거죠. 수직은 줄어들고 수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수평이 최대가 되고 여기 수평이 줄어들면서 이제 수직이 늘어나고 수직이 최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 빨간색 전기장 벡터가 원의 형태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가 최대가 되면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가 최소가 되면 다른 게 이제 그 0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이것을 잘 분석하면 수직이 최대가 됐을 때와 수평이 최대가 됐을 때는 정확히 4분의 1바퀴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것을 4분의 1바퀴 늦게 따라가게 되면 원형평광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X성분과 Y성분이 동시에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원형이나 타원이 나온다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45도 평광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두 개가 똑같이 행동하면 직선평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최대에서 동시에 0이 되고 동시에 최소에서 동시에 0이 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군인이 똑같이 발을 맞춰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선평광이 나오고요. 두 사람의 발이 흐트러지게 되면 원형평광이나 타원평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LCD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일단
선형 평광과 원형 평광에서 전기장 벡터의 분포를 보시면 이 수직 선형 평광에서는 전기장이 최대가 됐다가 0이 됐다, 최소가 됐다, 0이 됐다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죠. 그리고 원형 평광에서는 전기장 벡터가 원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확인하는 빛들은 어떤 평광을 가지고 있겠느냐? 자연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빛은 레이저 빔을 제외하면 평광이 없습니다. 자, 평광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햇빛이나 전등을 보게 되면 평광이 잠깐 이렇게 진동하다 다른 방향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전기장 진동 방향이 바뀌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으로 바뀌었다가 타원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것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빛은 모든 방향으로의 평광이 고르게 섞여 있는 빛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평광 내지는 자연평광 빛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모든 평광을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수평이 절반, 수직 성분이 절반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방향에 따른 어떤 그 선호되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평균적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얘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게 되면 수평 성분이 대충 절반, 수직 성분이 절반이라는 것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섞여 있는 평광 성분의 하나만을 골라내는 데 사용하는 소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광판입니다. 평광판. 그래서 이거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평광판은 어떤 거냐면은 죄송합니다. 바꿔주세요. 예. 무평광빛이 들어갈 때 평광판에는 투과축이라는 게 있어서요. 얘는 이쪽으로 진동하는 전기장 성분만은 내보내고 수직 성분은 커팅을 해버립니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평광 상태에서 1대1로 섞여있는 수평, 수직 중에서 수평은 흡수를 하고 수직 성분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평광판을 이렇게 들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쪽이 투과축인데요. 이거를 놓고 햇빛이나 햇빛을 보면 안 되겠죠. 전등을 보게 되면 전등의 평광 두 개 성분 중에서 수직으로 진동하는 것만 통과되고 수평은 흡수를 해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평광판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에 100% 들어있습니다. 100% 들어있고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방해석이 이렇게 있고요. 방해석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결정축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절률이 두 개라는 것은 우리가 빛을 보냈을 때 스넬의 법칙에 따라서 꺾이는 각도가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쪽에 하나의 물체가 반대편에서는 두 개로 보입니다. 상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뒤에 글자가 있는데 옵틱스라는 글자가 있지만 방해석을 통과한 다음에는 두 개의 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현상을 굴절이 이중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복굴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복굴절 현상. 가장 대표적인 게 방해석인 칼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굴절률이 1.66이고 다른 쪽은 1.49 정도가 됩니다. 이 복굴절은 빛의 평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LCD TV 속에 있는 액정 분자들도 평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남은 시간 동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페이지에 이 복굴절을 잘라서 절단을 해서 판의 형태로 만드는데 굴절률을 이쪽과 이쪽이 다르도록 만듭니다. 이쪽은 NY이고요. 여기는 NX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빛을 쏴주는데 이렇게 쏴주는 거죠.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평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평광은 보시는 것처럼 X방향 평광 성분, 수평 성분과 Y방향 평광 성분으로 분해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성분이 굴절률을 다르게 느낍니다. 왜냐?
파란색 쪽의 굴절률은 NX고 빨간색 쪽의 굴절률은 NY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진공중의 광속으로 들어가지만 결정 속으로 들어가서는 이쪽 평광의 속도와 이쪽 평광의 속도가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속에서의 광속은 진공중 속도를 굴절률로 나눠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쪽 평광의 속도 내지는 파장과 이쪽 평광의 속도 내지는 파장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것을 군인들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이 한 명이 있고 이쪽에 다른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결정의 바깥쪽에서는 그냥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는 예를 들어 각자 똑같이 오른발을 뛰는 그런 패턴을 보이면서 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쪽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모래로 걸어가고요. 다른 사람은 늪지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래나 늪지대에서는 보폭이 줄어들 것인데 늪지대가 더 힘들 테니까 이쪽을 늪지대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폭은 더 많이 줄어들고 이 사람은 보폭이 상대적으로 덜 줄어듭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건데 이 사람은 광속이 더 느려지는 거고 이쪽은 광속이 덜 느려지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일정한 두께의 결정을 통과해서 빠져나올 때에는 당연하게도 두 사람의 발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즉, 들어갈 때는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서 직선 평광을 유지하지만 나올 때에는 두 사람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형 평광이 돼서 나오든 뭐 타원 평광이 돼서 나오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입사되는 빛의 평광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LCD의 기본적인 광학 원리입니다. 제가 이건 다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 시간에 어떤 분이 선글라스 원리가 어떻게 되냐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LCD의 원리를 남은 한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픽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픽셀이 스스로 빛을 냅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을 내는 거죠. 빛이 픽셀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픽셀이 광원입니다. 라이소스. 반면에 LCD는 후면에 조명장치가 있습니다. 백라이트라고는 조명장치가 있고요. 여기에서 흰색 빛이 공급이 되는데 이 흰색 빛을 컬러 필터를 이용해서 색깔 변화를 시켜줍니다. 자, 컬러 필터라고 하면 그 셀로판 종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이 파란색 컬러 필터인데 흰색 빛이 이 필터를 통과하면 빨간색과 녹색은 흡수가 되고 파란색만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당이나 교회의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RGB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빛이 한쪽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빛을 만들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을 섞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드는 가법 혼색이 있고요. 이것이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과 녹색 빛을 섞게 되면 노란색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즉 색깔을 더하는 겁니다. 빛의 색깔을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컬러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 미술작품, 인쇄물,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 이런 건데요. 간법 혼색입니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빛의 반사색을 이용하는 건데 일단 조명빛은 기본적으로 흰색이니까 흰색의 조명빛이 물감이 칠해져 있는 곳을 맞으면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일부분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흡수가 되고 나머지가 반사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시안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흰색 빛이 여기에 들어가면 파란색 반사되고 녹색은 반사되지만 빨간색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흰색 빛이 여기에 맞고
하늘색으로 돼서 반사가 되는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 마젠타기 때문에 파란색 반사시키고 녹색을 흡수하고 빨간색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젠타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칠해주게 되면 얘는 빨간색을 흡수하고 얘는 녹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겹치는 구간에는 파란색만 살아남아서 반사가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인쇄 때 우리가 이 세 개의 잉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빛의 삼원색을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내는 데 반해서 간법 혼색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칠하되 흰색 빛이 들어가서 특정 색깔만 반사가 되도록 나머지는 빼버리고요. 반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색깔을 만드는 게 간법 혼색입니다. 자, 액정 표시장치는 기본적으로 위아래에 평광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평광판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흰색 빛을 공급하는 백라이트가 뒤에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흰색 빛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이 흰색 빛을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컬러 필터가 있습니다. 컬러 필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흰색 빛을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는 거죠. 자, 관건은 두 장의 평광판 사이에 막대기 분자들인 액정 분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액정 분자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빛에 통과되는 정도를 바꿔주는가라는 겁니다. 액정 분자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종의 빛에 대한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도꼭지. 그래서 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처럼 빛의 양을 통제해 주는 게 컬러 필터 밑에 있는 액정 분자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백라이트가 있고 평광판 두 장 있고 액정 분자 있고 컬러 필터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거는 55인치 TV를 뜯어서 물론 뜯진 않았고요. 백라이트만 구입을 따로 했는데 뜯게 되면 뒤에 흰색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을 더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사이드 쪽에 수백 개의 백색 LED가 박혀 있습니다. 백색 LED 켜지는 모습은 지난번 강의 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흰색을 만들고 그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TV 스크린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액정이 뭐냐? 액정은 막대기 분자입니다. 막대기 분자, 길쭉한 분자죠. 그리고 얘네들을 잔뜩 그릇에 담아놓고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주게 되면 이 막대기 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액정은 액체이기도 하면서 고체이기도 한데 액체처럼 흘러다니는데 방향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흘러다니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흘러다니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수족관에 가서 보시는 해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마처럼 방향이 유지가 된 상태로 이렇게 흘러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그죠? 방향성이 보이고 방향성이 보인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의 굴절률과 이것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굴절률이 다르다는 거고요. 다르기 때문에 복굴절 특성을 갖고 편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자, 이 액정 분자는 실제 TV 속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막대기 분자를 한쪽에는 이렇게 부착을 하고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90도로 꼬여있는 상태로 이렇게 눕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트위스티드 네마틱 TM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TM 모드고요. 막대기 분자가 90도로 꼬여있고 평광판 투과축, 평광판 투과축 이렇게 보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위아래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액정 분자들이 전부 다 섭니다. 수직으로 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빛의 입장에서 액정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요. 그래서 우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압 인가돼서 서 있기 때문에 빛이 바라볼 때는
액정 분자가 전부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단면만 보일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전기장의 횡파니까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형상이 똑같기 때문에 굴절률을 하나만 느낍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동을 하나? 굴절률을 하나만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왼쪽의 케이스를 보면 빛이 아래쪽 편광판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편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막대기 분자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자기랑 나란하게 보이다가 점점 진행하면서 꼬이는 형상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빛의 입장에서는 막대기 분자의 장축 방향의 굴절률도 보이고 단축 방향의 굴절률을 동시에 느낍니다. 즉 복굴절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 이게 좀 많이 가야 되네요. 그 보여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매질 속을 통과할 때 두 평광 성분의 속도랑 파장이 달라지면서 빠져나올 때에는 흐트러집니다. 평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갈 때는 직선 평광인데 이 직선 평광이 다른 평광으로 바뀝니다. 다른 평광으로 바뀌는데 액정 분자는 재밌게도 성질이 이 수직 평광이 액정 분자에 꼬여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 돌아갑니다. 따라 돌아가서 여기에 올라올 때는 평광도 액정 분자와 똑같이 90도로 돌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광판이 두 장 있는데 두 장이 투과축이 수직이거든요. 수직이면 빛이 아무것도 통과가 되면 안 되는데 액정 분자에 의해서 평광이 같이 돌아가면 위쪽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복굴절이 없으니까 평광이 통과가 안 되고 그대로 블랙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실험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게 실제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백라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LED가 한 10개 정도가 박혀 있고요. LED가 만들어낸 빛이 타고 올라오면서 앞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키면은 네, 보이죠? 이게 LCD의 하부 구조에 있는 광원이 되겠고요. 백라이트라는 광원이 되겠고요. 여기에다 제가 이 평광판을 두 장을 댈 텐데 이 평광판의 투과축을 수직으로 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한 장을 올리면 특정 방향으로 평광내 빛이 올라오게 되고요. 거기에 제가 수직으로 투과축을 조정해서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 지금 이게 측면에서는 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직으로 보면 까만색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액정의 역할을 흉내내는 그런 성분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로 수직으로 교차되어 있는 평광판에 의해서 블랙으로 바뀐 상태에서 사이드로 평광판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 평광판을 넣게 되면은 다른 곳은 사실은 블랙이고요. 수직으로 보면 블랙인데 블랙인 상태에서 두 장의 평광판 사이에다가 다른 평광판을 넣게 되면 거기는 빛이 새어 나옵니다. 빛이 새어 나오는데 이 원리만 이해가 되면 LCD의 핵심적인 원리는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화면 바꿔주시죠.
지금 제가 처음 한 것은 두 장의 평광판을 수직으로 겹친 상태를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겹친 부분은 까만색이겠죠. 그죠? 빛이 통과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다가 약간 기울어진 투과축이 기울어진 평광판을 놓게 되면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해서 이렇게 진동하는 전기장 중에서 투과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진 성분만을 얘가 통과시킵니다.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투과축이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던 전기장 성분 중에서 이쪽 투과축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성분은 이 전기장의 정사형 성분인 요 성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투과축이 수평인 다른 평광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얘랑 얘가 만나기 때문에 까만색이죠. 그죠? 빛이 통과 안 됩니다. 통과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진동하는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 거거든요. 일정 성분이 회전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투과축을 가지는 두 번째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 당연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요? 이 성분 중에 이렇게 진동하는 성분 중에서 이쪽 투과축과 나란한 성분 요거는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은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즉 두 장의 평광판을 수직으로 붙이고 여기를 까만색으로 만들어도 그 사이에다가 첫 번째 평광을 회전시킬 수 있는 다른 평광판을 넣게 되면 거기만은 빛이 통과된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액정입니다. 액정, 액정 문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요. 위, 아래 평광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블랙입니다. 블랙인데 액정 문자를 꼬여서 이렇게 꼬아서 아래를 통과한 빛의 평광이 복글절을 느끼면 평광이 따라 돕니다. 따라 돌아서 평광을 회전시킨 다음에 위의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추는 거죠. 자, 그래서 LCD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빛을 다루는 학문인 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혁명적인 변화를 선도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미경 만들어지고 나서 생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다양한 전자기파를 측정할 수 있는 망원경의 개발로 뭐 천문학이 탄생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그 단파장 쪽인 X선을 이용한 결정구조학이 발전을 하면서 미시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DNA 뭐 현상 등을 규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빛의 성분을 분해하는 분광학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상 양자역학의 탄생이 한 주춧돌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를 속도에 대한 에테르 바람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던 마이켈슨의 그 실험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이 확립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도 오늘날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뭐 레이저, 광통신, 그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CCD, 청색 LED 이것들이 전부 다 노벨상을 받은 그런 빛의 학문으로 탄생한 그런 그 소자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액정 분자를 연구한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광학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성질들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 자연을 바라볼 때 새로운 관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흔히 지나치는 그런 현상들의 이면 속에도 굉장히 신비한 빛의 마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약간 초과하긴 했지만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강의 파일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다운받을 수 있게 나중에 저기 링크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질문이 이렇게 먼저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예, 예.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 신기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신기루 같은 경우에 예. 그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예.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아니면 뭐 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비쳐 나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제 실제 경험인데 예. 제가 이제 사막을 여행을 하면서 예. 이제 그 차 이렇게 차를 타고 저 멀리 이렇게 바라보니까 항상 그 끝 지점에 푸른 바다처럼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게 신기루가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예. 있는데 예. 한 가지 더는 예. 그 클로드 모네의 그 작품 중에서 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산책이라는 작품인데 안에 그러니까 그 양산 쓰고 있는 그 모네의 아내의 그림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고 이제 푸른 풀밭 위에 양산 쓰고 서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 이제 드레스가 하얀 드레스인데 그 푸른 풀밭의 그 색깔 그러니까 초록색 빛이 옷에 반사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론에도 보면 주변의 물체색을 그러니까 반영 그러니까 반사가 된다 그러나요? 예. 물체색을 그러니까 예. 같이 띄게 된다는 예.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도 그런 회화론에 그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예,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예. 두 번째가 더 일단 네. 간단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흰색 드레스를 입은 사람에게 흰색 빛을 쬐어주면 드레스는 흰색을 반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흰색 드레스를 입은 사람에게 빨간색 조명이 들어가에 조명만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하면은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빨간색이 반사되니까 그 드레스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터널이 그런 건데요. 터널 속에 들어가면은 그 노란색 나트륨 등이 있잖아요. 오렌지색. 그러니까 온갖 화려한 차들이 터널만 들어가면 다 오렌지색 비슷하게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그림도 아마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거는 흰색인데 햇빛이 잔디에 부딪혀서 초록색이 반사되면 그 빛은 다시 드레스를 막고 초록색을 반사하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원래 햇빛의 반사색인 흰색과 그 다음에 잔디를 막고 반사돼가지고 또 반사되는 초록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희미한 초록색처럼 보일 겁니다. 흰색 플러스 초록색이니까요. 예, 예, 예. 연두색 예. 같은 색깔이 예, 예. 이렇게 살짝 예. 살짝 그 반영이 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반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고유한 속성 플러스 어떤 성격의 빛이 들어가는가라는 것으로 반사색이 결정됩니다. 조명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명의 스펙트럼이 흰색이 아니면 물체의 고유의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보통 분류할 때 연색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색성, 색깔을 연출하는 능력이 태양이 제일 좋고요. 당연히 태양이 제일 좋고 가장 안 좋은 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오렌지 색깔, 가로등이 제일 안 좋고요. 그리고 형광등이나 백열등 이런 거는 뭐 태양만큼 못하지만 어느 정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있네요. 이건데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 파일에서 여기를 누르시면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뜨거운 도로 위에 물이 보입니다. 물이 보이는데 자동차가 달려갈수록 그 물은 사라지고 뒤에 다시 새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유는 사실 여기에 뭔가 보인다는 거는 실제 없지만 다른 쪽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에서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라는 거는 항상 뭔가 직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빛의 궤적은 이렇게 돼도 사람 눈은 자기한테 들어올 때 각도 방향에서 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절률이 여기는 굴절률이 작고 위에는 굴절률이 큽니다. 그러면 빛은 항상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쪽으로 휘게 되거든요. 휘기 때문에
나무에서 출발한 빛이 직진에 오다가도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점점 꺾이면서 이렇게 사람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은 빛의 직진성이라는 경험의 근거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각도 방향에서 무엇인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이라면 하늘의 빛이 실제로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도로에 하늘 색깔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이것도 똑같습니다. 태양이 실제는 여기 있는 건데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굴절률이 작은 쪽에서 굴절률이 큰 쪽으로 점점 미세하게 꺾입니다. 꺾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빛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렇게 들어오지만 직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태양의 상이 여기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완벽히 진 이후에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신기루나 이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의 굴절률의 패턴을 메타물질이라는 특수한 인공 물질을 만들어서 감추고자 하는 물체 주변에 두르게 됩니다. 두르게 되면 빛이 가다가 물체를 이렇게 지나서 저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체가 안 보이고 뒤에 있는 그 배경 화면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질문. 예. 아, 너무 기본적인 걸 여쭤봐야 예. 돼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빛이 그 진폭, 그 파동으로 보면은 예. 진폭하고 파장하고 주파수가 있게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색깔을 결정하는 거는 주파수인 게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편광 아까 그 편광에 의해서 예. 그 전기장 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전기장 파동이 예. 유향 성분이 이렇게 길이가 변하잖아요. 예. 파장이 변하죠. 물질 속에서는요. 예. 아 그게 그런데 이제 주파수는 그러면 안 변하는 거잖아요. 안 변합니다. 그러면 왜 색깔이 변하죠? 근데 아 예. 그게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700나노미터의 빨간색이 파장이요. 유리 속으로 들어가면 700나노 나누기 1.5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뭐 한 500이라고 해보죠. 500이면은 그럼 700나노가 500으로 되면 빨간색이 녹색이 되느냐? 그냥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파장이 줄어들어도 그냥 빨간색이죠. 왜냐? 색깔을 결정하는 건 주파수거든요. 즉 빛을 만드는 예를 들어 원자가 진동을 하면 원자의 진동 주파수대로 전자기 파동이 만들어지니까 전자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진동하는 그 빨간색의 진동수로 진동하는 원자는 빨간색을 만듭니다. 그 빨간색은 물체 속에서도 빨간색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예. 아. 예. 색깔이 바뀐다는 건 어떤? 예, 예. 왜 색깔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변하는데 색깔이 안 바뀌죠. 물질 속에서는요. 예. 근데 아까 그 뭐지 검정색이 됐다가 편광판을 이렇게 그 아 편광판이 아니고 뭐였지 그 LCD 그 LCD 물질을 넣으면은 예. 그걸 넣으면 아 칼라 필터 말씀하시는 예, 예, 예. 아, 칼라가 칼라 됐잖아요. 필터, 예. 예. 칼라 아, 필터가 아니라 LCD에서 예. 그 중간에 매질을 넣으면은 예. 걔가 색깔이 변하잖아요. 색깔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액정 분자층을 통과할 때는 그대로 흰색입니다. 계속 흰색으로 올라오다가 그 위에 칼라 필터를 다 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올라오는데 그 투과되는 정도를 결정해 주는 거는 액정 분자의 꼬임으로 결정을 해주고요. 그럼 밝기가 변해서 올라오는 흰색에다가 이런 초록색 칼라 필터를 대면 흰색 성분 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흡수가 되고 초록색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색깔을 입힙니다. 즉 흡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흰색 중에서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만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예. 확인을 하려고 여쭤봤는데 예. 예. 그 자연광은 그 안에 그 전자파의 파장이 예. 축이 여러 가지가 다 섞여 나오나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온갖 진동 방향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든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방송에 쓰는 거는
주파수가 어떤 한쪽으로만 된 거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섞인 걸 쓰는 건가요? 아, 안테나에서 방송국의 송신탑에서 안테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가면서 전기장을 만들면 그거는 평광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평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빛 중에서 안테나처럼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진동시키면 거기에서 나오는 빛은 위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평광이 되어 있는 빛이 나오는 겁니다. 수직으로 진동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인간이 네. 만든 전자기파 중에도 이렇게 네. 자연처럼 여러 가지 섞인 광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명등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 백열등, 형광등, LED 여기 있는 모든 조명등들은 전부 다 평광에 무작위적으로 섞여 있는 빛들입니다. 단 두 개 아까 말씀드린 안테나처럼 일정한 주기로 변조시켜서 평광을 만들거나 레이저는 이게 지금 아 이거는 어떤 레이저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선형 평광이면 제가 레이저를 이렇게 쏘고 돌리면은 사라져요. 아 이거는 아니네요. 이 레이저는 아니네요. 이게 레이저 중에서 선형 평광을 내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평광만 대고 돌리면은 바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레이저도 평광된 빛이고 안테나에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도 평광된 빛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역시 그 제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랑은 마지막 그 강연인 다음 주 일요일에 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